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린 라이프 센스입니다. 오늘은 남녀 원기 회복을 상승시키고 당뇨병과 항암 치료 그리고 각종 질병 치료에도 쓰이는 삼체 효능과 부작용, 제대로 먹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삼체는 단맛, 매운맛, 쓴맛, 세 가지 맛의 채소라고 해서 삼체라고 부르고 또 뿌리가 생긴 모양이 어린 인삼을 닮았다고 해서 삼체라고도 합니다. 미얀마에서는 3000년 전부터 약용과 식용으로 사용되어 왔다고 합니다. 주밋이라고 그 뿌리 부추라고 부르고요. 영어권에서는 후크 자이브 혹은 후크 어니언으로 부르고 중국에서는 해체라고 부릅니다. 유럽에서는 고급 레스토랑 식자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도 건강보조식품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의 약초라고 비유하며 한국인의 밥상과 전기누설 등그 매스컴에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삼체를 그 사람들이 매우 많이 찾는 편인데요. 도대체 그 성분이 어떻길래 어떤 효능이 있길래 그런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주요 성분은요, 질소가 1.81%로 그 질소는 황산화 및 혈관 질환 개선에 있고요, 칼륨이 1.71%로 나트륨 배설 촉진과 고혈압 조절을 하고요, 철분이 킬로그램당 125mg으로 혈액 생성 및 빈혈 예방을 하고요. 망간이 11.8mg으로 연골 재생 및 피로 회복을 해주고 아연이 13.6mg으로 후각 기능, 미각 기능 향상 및 성장에 도움을 줍니다. 또 식이 유황연이 0.6%가 함유되어 있고요. 항균 및 염증 완화, 면역 강화, 혈액 개선, 항암 작용을 합니다. 삼체 효능에서 놀라운 이유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삼체에 다량 함유된 유황 성분인데요. 식물성 식이유황이 양파의 3배, 마늘의 6배에 달합니다. 그리고 사포닌이 산삼의 60배이고, 사포닌의 일종인 진세노사이드가 인삼의 36,000배에 달하기도 합니다. 삼체의 효능을 으뜸으로 만들어주는 사포닌은 유황 아미노산인데요. 보통 사포닌을 함유하는 식물을 생각하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인삼, 홍삼, 산삼, 선삼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베타황의 성분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식이요황의 종류는 6가지인데 알파황, 감마황, 베타황, 델타황, 람다황, 뮤황이 있는데 삼체가 제일 각광을 받고 있는 최대의 이유는 6가지 식이요황 성분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식이요황은 각종 암을 유발시키는 활성산소로 인해 건강한 세포를 손상시켜 노화와 치명적인 암을 유발하는 독성이 강한 히드록시레디칼의 공격으로부터 DNA를 보호해주는 글루타치온과 세포를 활성화하고 조향을 괴멸시키는 면역세포 TNF를 증강시키는 큰 역할을 유황 성분이 한다고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실험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또 피부에 누적된 유해 물질을 저하 해독시켜주고 피부 탄력성을 유지시켜주는 콜라겐의 기능이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삼체는 뿌리 부추라고 하는데 맛이 좋고 아삭해서 어린 잎과 다 자란 잎은 물론 꽃도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삼체는 심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냄새가 나기 때문에 각종 벌레나 동물들을 쫓는 효과도 있습니다. 삼체 뿌리에는 사포닌 함량이 60배 이상이 인삼보다 많다 보니 인슐린 작용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그러므로 당뇨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에게는 식이요법으로 최고의 식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분말로 이용하면 황산화 효과가 몇 배가 더 작용하므로 뜨거운 물에 타서 먹으면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삼체는 몸의 신경세포와 세포막 계통을 손상시키는 활성산소와 유해 물질을 제거해주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항암 효과가 뛰어나다고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삼체는 암을 잡는 채소로 유명하고 강력 항산화 물질로 항균력이 매우 뛰어나서 암세포를 사멸케 하여 전이를 막아줍니다. 몸속에 쌓인 독소들을 배출작용을 잘 해주기 때문에 암 환자들이 식이요법으로 요즘이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장암, 유방암, 폐암, 간암 등 각종 암 환자 100만 명 시대를 육박한 시대에 삼체는 암 발병률을 현저히 떨어뜨려 줍니다. 또 삼체는 골다공증에 매우 좋은데 삼체에 함유된 유황에는 칼슘이 85.6%나 들어있기 때문에 뼈의 골밀도가 강해지고 골수를 충만하게 해준다는 분석 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임상 실험에서 삼체잎 두툼물을 먹었을 때뼈 강도가 35%, 밀도는 8%가 높아졌다는 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칼슘 부족이 주 원인으로 여성들에게 주로 잘 나타납니다. 외부 충격이나 넘어지거나 외상으로도 뼈가 쉽게 부러지는 경향이 많은데 이럴 때 탁월한 효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골밀도를 단단하게 해 주므로 노인들이 골다공증 진행 중이더라도 뼈 건강 개선에 효과를 볼 수가 있으며 면역력을 길러 성장기 어린이들의 키를 잘 자라게 하는 중요한 역할도 해주기도 합니다. 또 남녀 원기 상승에 매우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사포닌 함량이 매우 높다 보니 남성 정력을 극대화시켜 주고 갱년기 여성들의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든 정력이 점점 쇠퇴하는데 삼체를 꾸준히 먹게 되면 잃었던 정력은 엄청난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임상 실험에서 이뇨작용도 밝혀져서 체내에 노폐물을 배출해주는 능력이 매우 탁월해 몸을 깨끗이 정화해주고 남성 전립선을 원활하게 만들어 정액량을 많이 늘려주는 작용을 해줍니다. 아울러 40대 후 갱년기 여성들은 호르몬을 분비시켜 두뇌에서 즐거움을 자극시키는 작용을 해주며 기운이 없고 몸이 많이 피곤할 때 먹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고 혈전분해 작용이 매우 능력이 좋아서 고지혈증과 뇌졸중, 동맥경화, 협심증 등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보여줍니다. 그 밖에 탈모와 피부 노화를 막아주고 기침과 천식, 체지방 감소를 통한 비만을 예방해 주므로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삼체의 먹는 방법은 생으로 먹는 게 제일 좋고요. 초장에 생으로 찍어 먹는다든가 믹스기에 갈아서 과일하고 우유하고 섞어서 주스로 먹는 것이 제일 좋고요. 또 기름진 육류와 함께 먹으면 육류의 고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삼체 효능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먹는 방법이 잘못되었으면 식이유황에 대한 큰 효과를 전혀 보실 수 없다고 합니다. 식이유황 96.4도에서 파괴되는데요. 식이유황은 물 온도가 96.4도가 되면 일부 유황 성분은 휘발성이기 때문에 증발되어 버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점을 잘 모르고 있는데 물로 팔팔 끓여 드시는 분들도 있고 많은 업자들이 열풍 건조시키거나 고온으로 빠르게 액기스로 추출해내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 결과는 식이요황이 증발해 버리고 없는 상태에서 삼체를 먹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체를 올바르게 섭취하는 방법은 85도씨 정도로 유지하며 4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우려내 드시는 것이 좋고요. 액기스의 경우 저온으로 장시간 추출해 드셔야 올바른 효능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백숙이나 수육찌개에 들어가는 삼체는 괜찮은가 하면요. 요리에 접목을 시킬 경우 식이요황들은 증발하지 않고 다른 식재료에 흡수되어 버린다고 합니다.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육류나 생선, 각종 야채에 흡수되어 있어 충분한 식이요황을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삼체의 효능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된 방법으로 섭취를 해야 건강을 유지하거나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삼체는 효과면에서 부추와 비슷하고 그 부작용도 동일하기 때문에 맥이 약하고 소화력이 떨어진 소음인 체질에 좋은 음식입니다. 따라서 몸이 열이 많은 사람은 소양이는 너무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고요. 특히 얼굴에 열이 달아오르고 피부염에 자주 발생하는 소양인 체질의 사람이나 식욕이 왕성하고 근육이 단단한 태음인 체질의 사람은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린 라이프 센스였습니다. 더 좋은 정보 알림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